지난 15일 고흥에서 초등학생 등 12명을 태운 25인승 통학 전세버스가 도로 옆 논으로 굴렀습니다. 운전자의 졸음 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. 하고 브레이크 내리면서 치다가 이제 안 되겠길래 이렇게 확 박은 거죠. 이게 졸음 운전을 하신 거죠. 전세버스 회사에서 기사로 일하던 박모 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.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임금 체불 등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. 박 씨는 새벽 5시 20분에 출근해 첫 업무로 통근 통학 운전을 한 뒤 마지막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하루 15시간 이상을 대부분 차에서 보내야 했습니다. 횡락 인파가 본격적으로 몰리기 시작한 4월부터는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. 허리부터 또 일단은 좀 무리도 오고 저 혼자 사고가 나서 다치는 건 괜찮은데 졸음 운전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걱정해야죠. 전세버스 회사에 등록된 기사들 대부분이 박 씨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회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 시내버스 올 기회가 안 해. 가고 쉬었다 다시 하고 해도 하루에 6-7시간. 횡락철 전세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운전기사들의 운행 부담이 크게 느는 상황. 그만큼 이용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